보이스피싱 사기범 12명의 목소리가 공개됐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융정보를 요구했는데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면서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갑자기 걸려오는 낯선 목소리의 전화. 서울중앙지검 기능범죄수사일부 검사입니다. 범죄에 휘말렸다며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가짜 검찰 공문으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본인 명의로 이제 대포 통장하고 이제 복제폰을 만들어서 지금 사기를 치셨단 말씀이세요.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증거 능력 핑계를 대며 자리 이동도 요구합니다. 조용한 것으로 자리 이동 부탁드릴게요. 제3자의 목소리나 잡음이 섞여 드시면 증거 채택이 어려우세요. 이들의 목적은 금융 정보입니다.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지인의 개인 정보까지 넘봅니다. 본인 확인차 지인분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랑 주민번호 이렇게 총 4가지만 문자 주시고요. 피해자가 의심하면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지금 본인이 뭐 의심하시니까 그런 출석 요구서를 그냥 보내드릴게요. 이럴 땐 검찰에 출석한다고 하거나 따로 확인하겠다고 대응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남부경 확인해봐도 돼요? 아, 이거 없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곧바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